설악산 둘째 날 오늘은 적벽 자유 2836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피치만 남았고요.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등반하고 있어요. 여기 병님! 오, 멋있다. 근데 저기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역광은 없는데. 예, 등때미 하고. 자연스럽게 트랙으로 오고 싶었는데? 여기 오르기가 어떡해? 그러니까 당장은 못하겠어. 펜션 한 번만 좀 내려줄까? 그래. 초등은 뭐든 할 수 있어.
그때도 아닌 걸 잡았어. 저기가 정상인가? 어제도 비 오고 오늘도 등반 끝나니까 비 오고 나는 청포도 사탕 지은이는 청포도 가서 고생하는 정글 탐험대 왜죠? 너무 달? 팥빙수 이틀째. 돼지의 맛. 배가 고픈가요? 떡도 좀 먹어. 편식하지 마세요. 먹긴 먹는 건데 조금 먹는다. 설빙? 설악산 팥빙수. 설악산 팥빙수. 근데 등반을 안 하잖아? 그럼 설빙. 왜? 이거 옛날 팥빙수? 너무 달아? 응. 그리고 달아. 그리고? 얼음이 막 씹혀. 아, 눈꽃 아니라서? 응. 옛날 팥빙수라 그래. 눈꽃 빙수 없던 얘기야? 설빙 옛날 팥빙수. 옛날 팥빙수. 금방 안 해도? 응. 진짜? 응. 나 설빙 많이 못 먹어봤어. 설빙 못 먹어봤어? 인절미 팥빙수? 응. 끝. 진짜 얼마 못 먹어봤네? 응. 나 팥빙수 잘 안 좋아해. 팥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팥빙수 아이스크림? 둘 다 별로야. 어? 빙수. 너 설빙 시켜 먹잖아. 그럼 빙수. 나는 빙수. 아, 빙수? 민지님 평소에 트렁크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민지님이 누구예요? 민지야, 차 샀어? 어. 트렁크 좀 봐도 돼? 어. 나 트렁크 정리 진짜 잘했잖아. 이거. 그게 뭐야? 이거? 군대용이야? 아빠. 아빠 캠핑 차 정리함인데 여기 안에 딱 줄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항상 차에 줄 넣고 다녀? 그지? 난 365일 클라이머인데. 왜 정색해? 여기 줄 넣고? 줄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세 개는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세 개? 응. 그러면 줄이 없으면 뭘 넣으면 좋을까 거기에? 길어가지고 여기 막 근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차 뒤에도 그걸 걸어두고. 어디에 고정하는 거야? 그 뒤에 있는 끈은? 원래 만약 이걸 이렇게 내리면은 저기 밑에 앞이랑 뒷좌석 사이에도 이렇게 걸 수 있고. 아 이게 좀 공간이 좋아. 그리고 이건 우리의 식량함. 우리 설악산 갈 때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 식량 그때는 막 엄청 무거운 거 많이 갖고 왔었잖아. 통을. 그래서 일단은 장비랑 물티슈랑 과자랑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용도로 지금은 쓰고 있어. 근데 안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아. 일단은 이렇게 트렁크 정리를 하고 있지. 마음에 드니? 깨끗해졌네. 그치? 오, 진짜 근데 깨끗해졌지. 내가 신경 써서 좀 치우고 왔어. 왜냐면 가방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좋아. 이거 나 가방 생긴 뒤로 좀 짐이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어, 갑자기. 다 때려넣을 수 있어서. 일단 다 때려넣어서. 짐 차고요. 이거 접으면 차박도 가능하고요. 저랑 지은이 키에 딱 맞고요. 그치? 차박하기. 굿. 엄청 예뻐. 엄청 예쁘게 나와. 엄청 예쁘게 나와. 네? 엄청 예쁘게 나와. 봐봐. 이렇게 흐린데? 오. 여기는 동명왕. 동명 해수욕장입니다. 입수. 차가워. 차가워. 출수. 어. 차가워. 어. 재밌는 거 하나 해주세요. 예를 들면 리액션. 근데 자꾸 까먹어. 내가 뭐 했는지. 일회용이야. 옛날에 뭐 있었는데 막 까먹는 거. 거의 일회용이야. 이건데? 그것도 아니었어. 뭔가. 뭔데? 움찔움찔. 모르겠다. 팬장님 처음 먹어? 어, 처음 먹어봐 여기서. 진짜? 아, 원래 뭐 다른 데서 먹었어? 고등어찜? 고등어찜? 고등어찜 느낌 아니야? 이번에 생선찜? 고등어 조림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고등어 조림. 근데 경어 조림! 엄마가 해준 거 그건 조림이야? 근데 찜은 뭐가 달라? 찜은 찐 거고 조림은 조림 거고. 찜? 그러면 조림보다 살이 흐물흐물한가요? 어? 그런가? 맛있겠다! 드디어 생선찜을 처음 먹어보는데요. 가오리 찜 드셔보신 분? 맛있게 먹어. 몇 번 먹어봤나요? 나 물로 한 네 번, 다섯 번? 새벽에 비 엄청 많이 왔는데 바위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폭포에 한 표. 폭포에 한 표 던진다. 넌 어떻게 생각해? 나 모르겠어. 일단 목적지는? 미륵장 궁봉 창원길 설악산. 어? 여기 목이 물렸네? 그러니까 여기 물리고 아 목이 물렸네 이러고서 여기 또 물리고 아 진짜 이러고서 설악산 제 3일째 입술이 너무 아파. 안젤리나 졸리 될 것 같아. 너 묻었어 입술이. 졸리 될 것 같아. 너무 아파. 안 그래도 눈, 코 다 큰데 입까지 커질라고? 입도 못 벌리는 거야. 이렇게 오셔야 돼. 오늘 과연 어젯밤에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깰 정도였는데 괜찮을까요? 물이 없을까요? 물이 없을까요? 이게 진짜 맛있지. 턱에 물기? 물기 왜 물기? 눈썹 위에 물린 것 같아. 여기? 응. 눈이 근데 눈이 부었어. 갑시다. 물바위. 슬링이 도움이 됐어? 어. 그 세 번째는 한 칸 더, 한 개 더 있었으면 좋았겠더라. 직상하기에는. 그 스타트에 킥 두 개 걸고 올 걸 했어. 그거 손 어떻게 닿았어?
이렇게 했는데 안 닿는 거야. 저 해갖고 거의 끝에 이렇게 잡고 두 개가 그냥 막혔어. 괜찮아, 닿더라. 주황색 헬멧에 노란색 티셔츠에 노란색 슬링에 주황색 줄. 무슨 테마인가요? 주황색 하네스. 주황색 하네스. 핑크빛이 되어버린 초크백. 노랑 주황 테마인가요? 야, 얘가 좋아하는 색 다 보여. 그러니까.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질문. 노란색 주황색? 3피치 끝. 진짜 무서워. 나이스! 아이고, 잡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손이 더 안 나와, 나와야지. 네? 손이 더, 오른손이 더 나와야지. 윗발을 더 벌려. 저 벽에다가. 나는 계속 가는 줄 알고 볼트가 한 개도 안 보여가지고. 3초 동안 내 눈을 의심했잖아. 뒤에 목유도원도에 사람 있다? 진짜? 응. 대박. 근데 대박. 오늘 하기 좋겠다, 시원해서. 어이? 와, 여기 이 루트 추천 추천. 여기 갈까? 어. 어? 인도? 아니? 직선인데? 괜찮아? 어. 아, 슬링? 아니, 슬링이 아니라 원정? 알파인? 당연히? 원장님 리딩? 나 죽이려고 탈탱 있어. 나 지금 내가 킥 다 빼가고 있어. 거의 말하고 잘 넘어가는 치라고 아니야. 뭐 만들어? 주먹에 뭐 있어? 한 번에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뭐 되는데? 한 입에 넣을 수 있어, 가루. 아, 깨졌어, 다시. 아, 뜨겁다. 버터가 모자른가? 제빵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스콘 만들기. 역시. 머리 잘 돌아가고. 손방이 금세 만족? 야, 그니까 너, 너 먹방 방송 나온다고 이제. 끝에가 좋 같은데? 초코빵. 빡빡 초코. 초코빵. 어때? 훨씬 잘 넘어가. 초코빵? 응. 초코? 초코 치즈 바게트. 너는 진짜 안 먹으면 다 같이 잘 먹는 거 같아. 너는? 잘 날 뭘로 만든 거야? 어제 팥빙수에 빵 넣어서 먹었잖아. 그니까 생존 좋아해. 비빔밥 좋아. 요리 중. 피프탄 하지 말라고. 향 언니네 집에서 막 아침에 다 섞어 먹었잖아. 미국에 맡길 때는 햇머리 방향 처음이야? 아니 그때도 너 햇머리 따잖아. 햇머? 어, 근데 그게 평생 두 번이 그게 너였어 다. 나 진짜 햇머리 없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리고 나 머리 엄청 얇은데 이거 진짜 두꺼워. 머리카락 나 진짜 얇은데.
그치. 너 거지. 무슨 소리야? 너 아프다고 소리 질렀잖아. 아까 흰머리 이렇게 한 거지. 나 흰머리 이제 없다는데 유서가? 또 한 장을 해. 진짜? 응. 내가 전염 전염. 땜바이야 또. 약땜. 갑자기 생지가 됐고요. 진짜 햇빛 떴다. 아, 나 진짜 추워 죽을 뻔했다. 이제 햇빛도 괜찮아. 아쉽게도 유피치에서 탈출합니다. 청원길 너는 인연이 없다. 진심이다. 끝까지 한 번도 못 갔어. 아, 청혼을 해야지. 생쥐 꼴이 됐어요. 청혼을 안 해서. 졸졸졸졸졸졸졸졸. 물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소나기가 너무 심하게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가 떠버리네. 이제 안 춥지. 아까 있을 파랬어? 비 맞고 난 후 차 뒷다리를 쓰는 방법. 나 옷 갈아입을 거야. 어? 응. 나는 갈아입을래. 냄새.